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랬던 피부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고급진 피부로 바뀔 수 있는 피부 베이스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피부 베이스가 잘 먹는 방법보다는 좀 본격적인 영업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제 피부만 보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지 않나요? 제가 오랜만에 피부 시술을 받고 왔는데 진짜 열감이 너무 올라가지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뾰루지나 이런 것도 낫지만 이런 붉은기들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요거를 또 커버를 하려면 얼룩덜룩하게 되게 안 예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요 컨실러랑 파데만으로 요렇게 고급진 피부를 연출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요렇게 저의 민낯 피부가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진짜 피부가 엄청나게 붉은 상태거든요. 이렇게까지 붉어질 줄 몰랐는데 여기가 막 진짜 막 엄청 거뭇거뭇한 열감 가득한 요 붉은기들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기초는 제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수분 위주로 좀 피부 열감을 낮춰줄 수 있는 기초를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메이크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이번 영상도 컨실러를 정말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싶은 그런 영상이어가지고 컨실러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런 붉은기와 다크서클과 잡티들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샘플부터 너무너무너무 많이 쓴 컨실러거든요. 진저, 란제리, 리넨 요 세 가지 컬러를 정말 많이 썼어요. 진짜 그냥 막 써도 되게 잘 발리는 그런 컨실러여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킬커버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마름모 형태의 용기로 생겨서 엄청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잖아요? 이 컨실러도 이 마름모 형태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실러를 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컬러랑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해봤던 컨실러들 중에서 진짜 원탑으로 꼽힐 정도로 사용감이라든지 컬러감이 너무 완벽한 컨실러예요. 베이스 맛집답게 컨실러 역시 좀 다양한 호수로 출시가 되었는데 란제리, 린넨, 진저, 샌드 요 순서입니다. 이거는 바른 직후의 상태고 제가 이따가 메이크업이 다 끝났을 때 요거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다크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홍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제 피부톤이랑 너무 딱 맞는 거나 아니면 너무 밝은 호수보다는 내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호수를 선택해주는 게 좀 좋아요. 어차피 왜냐면 균일한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한 겹 더 얹어줄 거기 때문에 이 3호 린넨을 이용해서 이 홍조를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선 형태로 팁이 되어 있어서 발릴 때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내 피부에 얹었을 때도 좀 초보자분들이 사용했을 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린넨 컬러는 아이보리 밝은 상아빛의 컬러다 보니까 이런 홍조 같은 게 커버가 되게 잘 돼요. 다른 큰 도구 없이 얇고 균일하게 펴발라진다라는 게 되게 좋았는데 보통 다른 컨실러들은 좀 무거운 제형이다 보니까 다크닝도 조금 심해지고 내 피부에 올렸을 때 좀 두껍게 발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컨실러는 진짜 정말 얇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퍼프로 두드려주면 정말 피부가 세상 보송보송해져요. 이 컨실러가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지금 쓰면서 느낀 건데 이 본품에 달려있는 팁이 진짜 요물이에요. 요 어플리케이터가 정말 뭔가 단단하면서 납작한 형태로 생겨서 피부에 닿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고 얇게 발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차이 보이세요, 여러분? 정말 얇게 깔았는데도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데도 진짜 막 요철이 일어난다거나 컨실러로 내 피부 전체를 커버를 해줬을 때 뜨는 현상이 진짜 없어요. 팁에 있는 컨실러 자체를 이 용기 입구에 살짝 덜어내서 사용을 해주면 더 양 조절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이렇게 발라놓고 너무 두껍게 발렸다 싶으면 이렇게 걷어내면 또 걷어내져서 이게 너무 신기해. 너무 깔끔하게 발려. 이게 진짜 베이스를 안 써도 된다니까? 너무 깔끔하게 발려요. 이마도 이 가에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이런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주고 또 여러분 팁이 있다면 이 컨실러 자체가 밀착이 진짜 빠르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 컨실러의 제형 자체는 그렇게 매트한 편이 아닌데 정말 밀착이 잘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려놔주고 이렇게 퍼프로 두드려주기보다는 지금 제가 바르는 방법처럼 부분 부분 올려주면서 밀착을 해주는 게 더 표현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대로 밀지 말 것. 그래서 살살 두드려서 요 경계만 약간 펴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줘야 돼. 그렇게 해야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되거든요. 내 피부가 약간 이렇게 열감이 있고 좀 요철이 일어난다 하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살짝 눌러주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진짜 기깔나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코 부분도 이렇게 얇게 해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브러쉬로 한번 커버를 해주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연출하는 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손등에 컨실러를 덜어준 다음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 건데 브러쉬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골고루 묻혀주세요. 정말 얇게 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터치해주듯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크서클 커버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바를 건데 내 피부톤보다 살짝 한 단계 더 어두운 톤으로 이미 볼 커버한 게 다크서클까지 좀 커버가 돼서 하이라이팅 효과 주면서 커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런 잡티 부분도 이렇게 살살 올려서 그리고 이런 부분 큰 잡티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여러분 컨실러로 1차 커버를 했는데 지금 파운데이션을 깔아서 조금 더 균일하게 톤을 맞춰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좀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놓고 파데를 올리거나 아니면 파데를 좀 깔아놓고 밝은 걸 올리거나 해야 좀 균일하게 예쁘게 발리는데 이 컨실러는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킬커버 파운데이션이랑 톤이 똑같다 보니까 순서를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파데 자체도 정말 커버력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나는 진짜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사용해주시면 커버가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제가 여행을 가는데 곧 여행 갈 때도 들고 갈 이 파운데이션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원래는 이 크기인데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킬커버를 작년 가을쯤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뒤로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기존의 킬커버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그냥 펌프 타입으로 짜서 쓰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요 미니 킬커버 파운데이션은 뚜껑에 팁이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행 다닐 때 진짜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요거를 꼭 가지고 갈 건데 여행을 갈 때뿐만 아니라 도구를 하나하나 사용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집에서 바를 때는 좀 균일하게 발라야 되니까 스파츌라 같은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바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나는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한 이상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화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뚜껑에 팁이 달려있다 보니까 팁으로 살짝살짝 얹어주고 퍼프로 두드려주면 돼서 정말 간편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커버를 정말 깔끔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지금 스파츌라를 사용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컬러는 린넨 컬러거든요. 제가 방금 사용한 이 컨실러 컬러랑 같은 파운데이션을 엄청 얇게 피부에 올려줄게요. 이게 킬커버 파데는 정말 이렇게 얇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게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겹 한 겹 되게 얇게 올릴 때도 고정력이 되게 좋아서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피부 표현이 되게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이 발림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한 겹만 정말 얇게 깔아도 이만큼 피부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절대 촉촉한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속광이 나는 게 번들거린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돼서 그냥 진짜 이렇게 예쁜 속광 정도만 도는 딱 그런 제형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단단하게 올라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커버가 잘 되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피부가 되게 텁텁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피부결이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죠? 킬커버가 진짜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좀 너무 두꺼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너무 얇게 올라가. 다른 부분들도 골고루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올려줄게요. 여름나라 갈 때 너무너무 하기 좋은 피부 표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태국 갈 때도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코 부분은 최대한 텐션을 줘서 정말 두드려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으면 이제 한 톤 더 밝은 이 컨실러로 좀 부분 부분 밝혀줄 건데 이 2호 란제리 컬러로 약간 중앙 부분을 조금 더 한 톤 밝혀줄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덜어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 같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게요. 원래는 제가 한 톤 어두운 컬러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얹어주는데 이 컨실러는 파운데이션이랑 톤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한 톤 밝은 걸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퍼프로 살짝 눌러줍니다. 커버가 되면서 약간 한 톤 밝아지는 느낌으로 정말 얇게 올려줘야 돼요.
하이라이터처럼 한 톤 이렇게 가볍게 깔아주면 이렇게 하이라이터 한 것처럼 되게 오똑해지죠. 여기 또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주면 이 피부 예쁜 게 정말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정말 맑은 이 피부 표현 완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 단계로 여러분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이게 세미매트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부분이나 눈썹 같은 부분 있죠? 메이크업을 해야 할 부분들에만 살짝 눌러줄 거예요. 파우더는 르넥트 파우더인데 이게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광만 살짝 눌러주는 파우더거든요. 이 정도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끝! 진짜 피부 표현 너무 대박이죠, 여러분? 색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크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팔목에 올린 지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진짜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게 오히려 밀착이 됐을 때의 컬러가 좀 예쁘게 남아있는 그런 톤이어서 이게 착색 됐을 때 컬러가 진짜 예뻐야 찐인 거 아시죠? 이거 얼마나 착색이 대단하냐면 안 지워져. 픽싱력이 진짜 절대 안 지워져요. 이거 바르면 진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이야. 컨실러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빨갛게 문질렀는데도 다 안 지워져요. 와, 픽싱력이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늘 클리오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주도록 할게요. 킬브로 오토하드브로 펜슬 4 레디쉬 브라운. 그리고 클리오의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3호 스쿱 오브 쉐이드 아이스 체리 쿠키 크럼블 토지 퍼지. 이거 쉐이딩도 아까 쿠키 크럼블 썼던 이걸로 해줄게요. 프로즌 딜라이트 유니콘 크러쉬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에어 블러 휩 블러셔 피치 크런치 아주 소량만 이쪽 부분에다가 사용해줄게요. 아주 소량만 이 정도로. 그리고 립은 클리오 쉬폰 무드립 9호 스트로베리 쿠키 요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워글래스의 175번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이제 저는 스타일링하고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그냥 헤어스타일링을 좀 가볍게 연출을 해봤어요. 피부가 진짜 너무 고급진 사람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고급진 피부 표현을 위해 사용했던 클리오 킬커버 파운데이션 미니와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가 5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30%나 세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5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템이라서 어차피 쓰게 될 텐데 뭔가 나만 정가로 주고 살 순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올리브영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